부산, 경남도 연일 영하권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였던 걸 생각하면 날씨가 참 요상한데요. 네, 올 들어 유난히 극강의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관측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바다 폐수천이 빙판장으로 변했습니다. 영하 8도의 북극 한파가 부산을 덮치면서 바닷물도 언겁니다. 부산이 오분에는 너무 춥습니다. 이 옷도 많이 입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서 바다도 얼었습니다. 부산경남에는 벌써 일주일째 영하권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바깥 활동하기도 힘든 날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 백사장도 꽁꽁 얼었습니다. 이달 초 20도 안팎의 부산경남이지만 불과 며칠 새 30도 가까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부산 날씨 아닙니다. 날씨가 이래 추울 줄 몰랐어요. 그때는 아주 뭐 여름이 다시 오는가 뭐 이래 생각했지요. 근데 이건 가끔 며칠 사이에 이래 확 오히려 들어 유독 기온 변화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지난 1월 체감 온도만 영하 20도 넘는 극강 한파를 기록한 반면 이번 달엔 2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국내 역사상 가장 뜨거운 겨울을 갱신했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경남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특히 시간당 강수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이후 지속된 폭염은 부산 경남의 역대 기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2월에는 부산 경남에 이례적으로 우박이 쏟아지면서 심각한 기후 변화를 실감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와 해수 온도 상승이 지속되면 이상 기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었던 적은 이번이 거의 처음 아니었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를 주변으로 유도 한기와 난기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충돌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는 것이 한 10년 정도 가까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계속된 이상 기후에 이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더웠다 추웠다 날씨 변화가 그 어느 해보다 심하면서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독감 유행 시기도 빨라져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동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극 한파가 몰고 온 강추위 속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기침과 두통, 몸살 증상을 호소하는 감기 환자들입니다. 한 대학 병원의 경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이달 중순 들어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가 40% 가량 늘었습니다. 기침 많이 하고요. 기침 하면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몸살 따 옵니다. 그 약간 춥고 뭐 한기 들고. 감기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독감 환자도 상당수입니다. 고령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취약 계층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합병증에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군, 특히 기저 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게그 증상의 완화와 그다음에 그 증상의 이 기간에도 도움이 되고 올해 독감은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며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첫째 주 기준 독감 환자는 외래 천명당 48.6명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해마다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독감 예방 접종률은 다소 저조합니다. 예방 접종은 항체를 형성하는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접종 받는 사람의 연령과 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 접종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월 달까지도 계속 유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이월 중순 말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접종을 하시는 게 독감 예방 접종은 몸 상태가 좋은 날 받는 것이 좋고 의료기관의 백신 보유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기껏 만들어놓은 중앙버스 전용차로, 즉 BRT가 일부 구간이 사용되지 않거나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혈세가 들어간 BRT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건데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 부산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출근길 도로가 자동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버스까지 뒤섞여 5차선 도로는 그야말로 엉망이 됩니다. 버스를 위해 조성된 중앙 버스 전용 차로 BRT는 뻥 뚫린 채 비워져 있는데 정작 버스는 엉뚱한 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스 전용 차로는 1차로에 설치돼 있는데 정작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끝 차로에 설치돼 있어 버스조차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결국 1차로는 항상 비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해 12월 개통한 5.4km 서면 사상 BRT 구간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겁니다. 저쪽 차선은 완전히 쓰지를 않아요. 이 버스가 넘어가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저 차선은 완전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가지고 여기 있는 장사는사람들에 너무 타도 많고요. 또 다른 도로는 BRT가 중간에 뚝 끊어졌다가 400m 뒤에 다시 이어집니다. 노선을 따라 주행하려면. 1 차로를 달리던 버스들은 급히 4 차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슬아슬 승용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버스들의 운전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큰 차가 막 뭐, 이거 다른 경우가 뭐 있거든. 큰 차는 부딪히면 작은 차가 많이 다치니까 마구대비로 들어오면 위험한. 부산시는 문제 구간에 중앙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거나 경찰과 협의해 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앙버스 정류장 신설을 위해서는 100억 원 가까운 세금이 추가로 들어야 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 경남을 포함한 남북권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빼어난 문화유산이 있지만 아직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기에는 인프라 등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남북권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10년 동안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빼어난 문화유산을 간직한 남해안. 하지만 그 동안 관광 사업을 지자체별로만 추진하다 보니 대규모 투자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 경남 등 다섯 개 지자체가 남북권 관광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다섯 개 지자체가 서로 연계해 하루 더 머무를 K관광 휴양벨트 조성에 나섰습니다. 너무 아깝다. 여기를 어떻게든지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정부는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 세개 권역으로 나눠 내년부터 10년 동안 예산 3조 원을 투입합니다. 남동권은 부산 경남 울산을 잇는 해양문화 휴양 관광지대로 조성됩니다. 호남을 찾는 분들이 부산을 찾고 부산을 찾는 분들이 호남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 연계 벨트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해양 치유 관광, 남서권은 섬 테마 관광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초대형 국책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컨텐츠 타워 기능을 할수 있는 남해안 관광 개발청이 반드시 설치돼서 남면 관광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남북권 관광 개발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산 경남을 포함한 다섯 개 지자체가 K 관광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규입니다. 지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신발 산업 메카 부산에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2, 30대 젊은 신발 커스텀 작가들이 지역의 신발 제조 공장을 활용해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작품 전시회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레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스타트업 홀라웨이브를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 80년대 신발 산업의 메카였던 부산. 하지만 인건비 등 각종 여파로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지역의 신발 공장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발 산업의 부활을 위해 지역의 커스텀 신발 작가가 스타트업을 만들고 올해 9월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커스텀 신발이란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가미해 만든 신발로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과 달리 차별화된 나만의 신발이 제작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산에 사라져가는 그런 공장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어, 젊은 친구들이 만든 디자인을 어, 좀 오래된 부산 신발 공장과의 협업으로 좀 새로운 감각의 좀 신발들 스니커즈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발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전시회도 펼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소속된 커스텀 신발 작가 10여 명이 청바지 등 의료 쓰레기 KF94 마스크 장바구니 등을 재활용해 신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수제화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신발을 만들면서 좀 사람들에게 신발도 작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만드는 행위의 그런 스토리가 담긴다면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지금도 가능성을 보고 있고. 앞으로는 지역의 신발 공장 등을 활용해 작품을 전시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지역 신발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오늘 하루 제주 지역에 눈이 많이 와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김해공항도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김해와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32편, 연결편 2편이 결항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제주공항 재설 작업이 마무리돼 다시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창녕군 대한면의 한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나 60대 여성이 숨지고 1,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나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2,6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에는 밀양시 내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6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이 김기재 영도구청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지역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송년 모임에서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 삭감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김청장이 이의장의 뺨을 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청장은 현재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야산에서 포획된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부는 부산 주변에서 최근 한 달간 발병 사례가 없어 전파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거점 지역의 소독시설 20곳을 운영하고 출하되는 돼지의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긴급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마련하려면 서울은 15.2년이 걸리는 반면 부산은 7.1년, 경남은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주거 실태조사를 발표한 결과로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은 부산은 16%, 경남은 14%로 나타났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거제 시민의 통행료가 내년 2월부터 20% 할인됩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오늘 거제시의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통행 정보 확인 뒤 환급 방식으로 통행료 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부산시와 협의해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로 모든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초거대 제조 AI 글로벌 공동연구센터가 오늘 경남대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초거대 AI를 활용해 산학연관 협업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원천 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에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핀란드 비주얼 컴포넌트 등 해외 유력 기업들도 참가합니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김형철, 서지연, 송상조, 이승우, 임말숙 의원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효정 의원과 임말숙 의원은 공약 완료 여부 등을 평가한 공약 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김형철, 서지연, 송상조,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 가입력 보존 지원 조례 등 우수 조례 제정에 따른 좋은 조례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 그야말로 영하권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 동쪽 지역은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 시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거창은 영하 1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5도, 거창은 2도가 예상됩니다. 창원은 영하 7도, 하안은 영하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가 3도, 밀양은 4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부산과 양산의 아침 기온 영하 5도를 기록하겠고요. 한낮 기온 부산이 4도, 김해는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고,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전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